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도급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불법 파견 사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불법 파견이다 할 때는 파견법 위반에 초점 맞춘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었다고 한다면, 요 위장도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 성질의 것을 파견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의 성질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위장도급으로 판정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 사건이나 위장도급 사건이나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먼저 위장도급인가 아닌가 관련된 판단과 관련돼서는 요즘에는 이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시민단체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회사 위장도급 여부가 의심이 있으니 나와주세요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진보정권 약 3년이 됐는데요. 2018년 이후에 위장도급이다라는 판정 비율이 이전 보수정권하에서보다 제 감각으로 보자면, 객관적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판정에 있어서 다소 좀 주저주저하고 보수적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뭐 거의 상당히 전향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도 그 정권 코드에 맞추지 않을 수 없어서 이 판단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 회사는 그나마 좀 괜찮은 단단한 중소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담당자분들께서는 예민하게 이것을 좀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위장도급의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노동조합 명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진정인 조사 등등을 통한 예비조사, 감독관이 예비조사를 먼저 하고요. 예비조사된 결과치를 가지고, 즉 대략 무엇 때문에 위장도급이라고 진정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판단한 다음에 현장 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는 실태를 점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도 원청 정직원한테 지휘감독을 받는지, 원청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면담을 통해서 마지막 체증 작업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반론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용자한테 보통 청문 절차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청문 절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내가 당신을 입건해서 이렇게 시정 지시할 내용인데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뭐 이런 정도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장도급이냐 아니냐의 그 판단 요소는 크게 보게 되면 인사상의 독립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 경영체, 사업 운영상의 독립성이 있느냐. 주로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여부는 대부분은 다 충족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즉 원청에서 자본을 빌려줬는지 아닌지, 뭐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각종 비싼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등의 것을 초점을 해서 보는 파트가 되는 거겠고요. 인사 관리상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많은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혼재 근무냐, 공동 작업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또 사용자의 주의 감독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주된 요소들을 가지고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런 판단 요소를 가지고 주로 이제 도급, 위장도급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법에 금지하는 내용들은 하면 안 되는데, 파견법 대상에 안 되는 업종을 목적으로 주로 제조업체에서 이 계약이 제조 관련 인력들을 투입하려고 파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원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으면, 이 도급 계약이 체결됐을 때에는
당신의 계획과 책임하에서 도급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완결형으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시콜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한다면 그것은 위장 도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도급계약 형태를 취해서 사실은 도급이 아닌데 파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그것이 실질적인 파견을 구성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들면 앞에서 살펴봤던 조사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파견이라고 어떤 그 혐의가 있게 되는 경우에 입건을 통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 파견이다 해서 사용자에게 시정 제시를 내리고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직권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양형 과정에서 다소 좀 감안을 해주는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도급 사건이 처리가 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를 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위험성이 너무너무 크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알바 내지는 뭐 불법 파견을 감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즉 비용 부담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건지 각 회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회사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무시하고서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근로자들은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나 법원을 통해서 주로 이제 노동부의 진정, 고소를 통해서 권리분쟁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회사 법 위반했어요. 도급계약 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파견 근로자입니다. 이런 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 이걸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익분쟁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어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진단 테스트, 이것이 사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후적이나마 진정이나 고소가 됐을 때 근로자 개개인에 따른 진정 사건은 단기 전략으로 갈 건지 장기 전략으로 갈 건지 또는 진정 사건과 관련돼서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문 다 날 걸 전제로 해서 전면 대응으로 갈 건지 회사의 규모 또 회사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갈 건지 위험성을 감수하고 갈 건지 비용 절감이 우선인지 비용 절감이 차선책인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전략과 전술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장도급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주로 어바웃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단기 전략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고 개별 대응인 경우가 많겠죠. 반대로 집단적인 진정사건은 장기 전략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겠고요. 직접 고용을 감수하는 것이 직접 고용을 감수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닌지 또 그 각 회사마다 비정규직인 그분들을 정규직과 다르게 임금 체계를 나눠서 분리해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조직 개편이나 사업장의 분리, 자회사 내지는 사업장 분리 등등이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것에 따라서 단기적 전략을 택할 것인지 장기적 전략을 택할 것인지 그 여러 요소들의 혼합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데 그 가장 바탕이 되는 저거는 그 회사의 사정,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상 위장도급 사건의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